와, 최소, 와, 끝이 안 나요. 최소 45cm.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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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구만. 아휴, 다 뚫어 내려왔습니다. 아휴. 아, 한 2, 3개월 방치됐네요. 아,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가 이번에도 일정이 꼬여가지고 못 왔는데요. 뭐 그때 심었던 풀들은 잘 자라고 있네요. 한나도 잘 자라고 있고. 일단 위쪽에서 봤을 때 물고기 흔적이 안 보입니다. 최근에도 비가 와서 그런지 물도 굉장히 흐리고. 이따가 그물 들고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 어, 개구리다. 개구리 안녕.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무한수 무역원 방치 5개월째가 되나요? 불화옥잠은 계속 꽃을 피우네요. 여기 넣었던 불화옥잠들은 지금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연못 안에 있는 거. 근데 얘네는 살아있어요. 희한하다. 혹시 원인을 아시는 분 있나요? 불화옥잠의 습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진짜 신기하다. 올챙이 같은 것들은 다 부화해서 나갔겠죠?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혼탁합니다. 그때만큼 맑지는 않아요. 뭐 이런 느낌? 그러네요. 어, 달팽이는 있네요. 불화옥잠 꽃은 굉장히 예쁘다. 일단은 최근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볼게요. 겨울이 되기 전까지. 이상한 미생물 있다. 어, 실지렁이 있다. 어, 있네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불화옥잠의 뿌리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와, 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구만. 보이시죠? 끝이 안 납니다. 최소, 와, 끝이 안 나요. 최소 45cm. 이게 높이가 65왕인데 끝까지 닿기 때문에 거의 최소 45cm 정도의 뿌리를 불화옥잠이 가졌네요. 우와, 이거 들어갈래나? 아이씨, 괜히 했다. 어이, 미안하다, 야, 생태계. 어, 큰일 나네. 이걸로 한번 넣어줘볼게요. 계속 유지해 볼게요. 그리고 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부화한 송사리 꼬마들은 잘 있습니다. 송사리 안녕? 보이시나요? 송사리. 꼬마 송사리들. 최근에 비가 와서 수탉물이 됐는데 바닥 방수포나 이런 걸 확실히 해놓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이야. 받침대는 그 피스로 한 거 아니고 나무 못으로 박아놓은 받침대라서요. 뭐 비 맞고 이렇게 해도 뭐 끄떡 없네요. 예. 네. 문제 없습니다. 장화를 신고 뜰채를 들고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미꾸라지도 있고 버들붕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아니 비단잉어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코메트 있는 곳인데 궁금하네요. 1년차 생물들 살아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한수 모양화도 계속 유지. 애니멀로우 TV